2022년 파리에 답사를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 상업골에서 피노 콜렉션을 보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안도다도의 최근작이 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파리 상업골에서 피노 콜렉션 공간이 다도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의 파리 상업골에서 피노 콜렉션이 가지고 있는 동천장은 다도의 공간을 빼더라도 훌륭합니다. 특히 돔 천장 아래 320도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는 벽화 자체가 이 공간의 품격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다오가 계획한 공간들은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그의 작품보다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다다오가 이탈리아의 기존 전통 건축에 자신의 건축을 더한 증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파리 상업골에서 피노 컬렉션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정말 다다오는 영리한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네요. 파리 상업골에서 피노 컬렉션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파리 상업골에서 피노 컬렉션은 거의 루브르 박물관 뒤쪽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근처에 사마리탄 백화점도 있고요.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일본을 대표하는 두 건축가의 복원 참여 건물이 두 개나 있네요. 좀 부럽다. 이 건물이 바로 파리 상업골에서 피노 컬렉션입니다. 파리 상업골에서 피노 컬렉션은 이름이 너무 기네요. 이 컨텐츠에서 그냥 파리 상업거래소라고 부르겠습니다. 파리 상업거래소는 루브르 박물관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브르 동쪽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있고, 저는 샤틀레역에서 내려 루브르를 답사 갔다가 오후에 여기를 갔습니다. 루브르를 보고 나와서 점심시간이 됐기에 일부러 파리 상업거래소 근처에 있는 피자집을 검색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피자집이랑 파리 상업거래소가 가깝더라고요. 바로 피자집 앞에서 이렇게 파리 상업거래소가 보입니다. 제가 답사를 갔을 때 오픈한 지 1년밖에는 안 되었기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파리 상업거래소랑 폼피드센터 일부 전시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돔이 크더라고요. 여기는 파리 상업거래소의 입구입니다. 입구 디자인은 서양 전통 건축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바르코적인 조각들이 올라가 있는 그리스 신전은 피디몬테에 코린트식 기둥,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에서 엿볼 수 있는 발코니 공간까지요. 그래서인지 이 아포 현대 미술 조각이 좀더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유럽 미술관은 미국만큼 현대 미술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원래 미술품이 잔뜩 있으니까요. 파리 상업거래소 같은 유럽의 현대 미술관은 그래서 귀합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파리 상업거래소의 입구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쪽 입구는 보안 때문인지 아니면 냉방 시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방풍실을 따로 설치했더라고요. 이쪽이 입구의 방풍실이고, 들어오시면 로비는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로툰다 영역은 문이 열려져 있어서 바로 로비에서 보입니다. 자, 바로 로툰다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안쪽에 로툰다와 지하 공간을 다다오가 설계한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니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돔 공간이 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돔 천장 아래에 있는 프레스코화는 에바리스트 B. 델 루미네가 4명의 다른 화가들과 함께 작업한 라메리카노 두 노드입니다. 이 그림은 북미 대륙의 역사를 묘사한 것으로 인디언과 노동자, 카우보이와 함께 증기기관차를 한복에 담아 신대륙의 풍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로톤다가 없어도 이 공간은 돔 천장과 벽화만이라도 충분히 빛나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1층 바닥에서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행위 예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면 여기 커튼을 치더라고요. 아, 물론 건축가라는 직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존 건물에 자신의 디자인을 덧붙이는 것도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이라서 좋아를 할 것 같습니다만, 도리어 로툰다 공간 내에 이런 노출 콘크리트 로툰다 벽체가 하나 더 있으니 이 공간을 온전하게 느끼는 데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다다오는 소심한 디테일을 잘 챙깁니다. 로톤다 벽체 내부에 저렇게 틈을 내놓은 것은 분명히 밤에 벽체를 아래에서 비치는 조명을 저쪽에 넣어두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2층 데크를 로톤다 벽체에 다 붙이지 않고 저렇게 틈을 둔 것은 정말 다다오답네요. 이쪽은 1층 로톤다를 닫은 커튼인데 여기 공간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잠깐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 볼까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여기입니다. 이쪽이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 지하 공간에는 나름대로 원래의 파리 상업 거래소에 대한 다다오의 오마주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계단도 벽체에 딱 붙이지 않고 살짝 띄워놓았네요. 난간도 정말 다다오답네요. 강화 유리 두 판을 그대로 접합을 했는데 얼마나 시공의 완성도에 자신이 있었는지 유리판에 캡도 안 씌워놓고 저렇게 그냥 두었네요. 지하 공간에는 오디토리움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오디토리움은 개방이 안 되어 있었고 이 앞쪽의 전실 공간만 좀 돌다가 올라갔습니다. 오디토리움의 전실입니다. 저 주철제 기둥들이 실제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것이 없었다면 그냥 보통의 다다오 공간이겠지요. 아, 저쪽이 오디토리움 창입니다. 검색한 오디토리움 사진을 보니 저 창이 꽤나 이 공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디토리움 공간은 마음에 드네요. 나중에 한번 써먹어 봐야지.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먼저 2층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쪽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좀 애매합니다. 2층 데크에서도 상업거래소 본관 갤러리로 연결하는 브릿지가 하나 있지만 보통은 그냥 3층 로툰다 데크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다만 브릿지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상업거래소 로툰다 내부 벽면과 다다오의 로툰다 벽면이 만드는 공간은 특이하네요. 다만 저기 전시 부츠는 생각보다 인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여기가 2층 데크의 브릿지와 로툰다 내부를 볼 수 있는 오픈 공간입니다. 저기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2층 전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가 2층 데크에서 2층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시면 이 계단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2층 전시장입니다. 그 입구의 반대쪽에 있는 로툰다 쪽 오픈된 벽체입니다. 막상 여기 올라갔을 때는 공연 때문에 여기 커튼을 쳐놓고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커튼이 젖혀지고 난 이후 이 공간에서 로툰다 내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천창에서 떨어지는 햇빛이 다다오 로툰다 벽체에 그리는 그림자는 멋지네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다다오의 로툰다 벽체 꼭대기에 있는 원형의 캐노피가 튀어나와서 실제로 3층 아래 공간이 잘 안 보입니다.
3층의 원형 데크 공간 역시 벽체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밝지 않고 제한된 빛만 있다면 저 사이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도 멋질 텐데요. 맨 꼭대기 3층은 서쪽과 동쪽에 각각 3층 전시장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3층의 로톤다 전경은 파리 상업거래소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로톤다 1층 공간이 바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 원형의 캐노피 때문에 3층 데크에서는 아래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3층 데크에서 바라본 로톤다의 돔 천창과 벽화는 감상하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냥 기분 탓인가? 한번 로톤다 돔 천창 공간을 쭉 살펴볼까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진 1885년에도 저런 유리 돔 천창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당시 기술로는 오버 테크놀로지 아닌가? 파리 상업거래소에는 돔 천창과 프레스코 벽화 복원 과정의 사진도 이렇게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이 비계를 자체로도 무슨 행위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네요. 돔 천장 아래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의 캐노피 때문에 아래 공간이 반쯤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돔 천장은 다시 봐도 멋지네요. 파리 상업거래소는 다도어 건축보다는 이 건물 자체가 훨씬 더 멋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다다오는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았네요. 로툰다의 저 방향은 서북쪽의 1층 출입구입니다. 만일 다다오의 3층 로툰다가 없었다면 이런 뷰는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다다오가 한 것이 있는 거고요. 저기 보이는 데크에는 3층 갤러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지어졌을 때 이 로툰다 천창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도 감탄을 자아냈을 것 같은데요. 이 상업거래소가 세워졌을 때인 1885년에 이런 대형의 원형 천창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이 아닐까 싶네요. 동시대에 이런 원형 유리 천창이 또 어떤 것이 있죠? 하지만 이 공간을 살리는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저 벽화네요. 확실히 이 3층 로툰다 데크가 있으니 더 가까이서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서 한 층 정도 더 높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다다오가 디자인한 로툰다는 본관 전시관의 3층 정도까지의 높이이고 본관 전시관은 한 층 정도 더 있는데 저 위는 사무 공간과 휴식 공간 그리고 카페나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층에서 본관 전시장을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아직 많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시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또 전시장이 시원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아, 여기서 레리벨의 작품을 만나게 되어서 그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장이 3층인지 2층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불투명 유리를 통해서 구성된 이 레리벨의 작품은 그의 작품들 중 3기 정도에 해당하는 작품인데 이 정도 크기의 작품은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본 것 다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원래 이 유리들 사이를 거닐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벨의 작품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주변만 돌아다니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이 전시관은 좀 특별했습니다. 여기는 벽에 알루미늄 호일 같은 표면을 가진 단열재 같은 것을 모든 벽면에 가득 채우고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은 소지품 중 버려도 무방한 것들을 벽에 꼽거나 아니면 낙서 같은 것을 벽면에 남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흔적을 남기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사진은 도둑맞은 캐리어 속에 찍힐. 자,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쪽의 중앙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바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이중 회전 계단은 나중에 다다오가 계획한 것인 줄 알았는데 원래 파리 상업 거래소의 계단이라고 합니다. 다다오의 의문의 일패. 이 중앙 계단은 정말 멋집니다.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정말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부쩍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런 계단과 거대한 로툰다 천창이겠지요. 이쪽은 2층에서 2중 회전 계단을 바라본 것이고 이것은 1층에서 2중 회전 계단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절하게 배치된 설치 미술도 마음에 듭니다. 4층에는 현재 레스토랑과 카페는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휴게실에 올라가서 물 한 잔과 함께 화장실 한번 쓰셔야지요. 여기가 4층 휴게실입니다. 여기 방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부분 이쪽 끝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보면 보다 로툰다 내부가 잘 보입니다. 그 사진도 찍어두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파리 상업 거래소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도 볼만하고요. 아, 그리고 이 전시품은 대박입니다. 사실 이게 몇 층에 전시되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멀리서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전시장 만들다가 하자가 난 것을 미처 못 고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이렇게 생쥐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위트 역시 현대 미술의 미덕이죠. 2014년 런던을 다시 갔을 때 1992년 런던과 무지하게 많이 바뀌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제대로 파리를 살펴보니 역시 1992년 파리에서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리 상업 거래소이고요. 파리 상업 거래소를 현대 미술관으로 바꾼 장본인은 프랑스와 피노입니다. 목재 사업에서 시작한 피노는 럭셔리 그룹 케인과 투자 지주회사인 아르테미스의 창립자로서 억만장자라고 하네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건희 컬렉션이 곧 탄생하겠죠. 정말 좋은 건축가가 미술관을 설계해야 할 건데요. 누가 할까요? 장누벨? 프랑크 게리? 설마 안 도다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는 한국에서 다다오는 건물을 그만 좀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파리 상업 거래소에서 다다오의 역할은 원래 파리 상업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멋짐을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데 조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리 상업 거래소에 다시 생명을 불러넣은 것은 피에르 앙투안 가티에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요. 그런데 이 파리 상업 거래소의 명성을 다다오가 낚아챌 것 같네요. 정말로 상찬받아야 할 건축가는 가티에 같은데요. 이상이 파리 상업 거래소였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가 갔을 때는 예약 시간이 따로 없고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하면 일정 기간 내에 언제든지 들러도 되더라고요. 대신 루브르랑 여기를 하루 잡고 가시지는 마시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